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미나니오테 미나상오 시크그시마스. 엘릭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엘릭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쓰여진 루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흑인노예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소설에는 흑인 노예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름을 들으면 아 하실 거예요. 아, 이름을 聞けば 아, 아노히토네 또 思うかもしれません. 쿤타킨테라는 사람, 이 흑인 노예 한 명이 등장합니다. 쿤타킨테라는 이름의 흑인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그는 숲에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리데 카레와 에다 아노 히노 에다오 히로테마시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이 노예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돈데모나이 것도니 도레이 쇼린이 捕まって 시마운데스네. 그리고 나흘밤을 꼬박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소시테 요카간 뭐 시니가케루 호도 나그라레테 시마이마스. 그 다음에 백인에게 팔려가요. 소시테 하쿠진이 우라레테 이키마시다. 하지만 쿤타킨테는 이 노예로서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쿤타킨테는 자신의 노예로서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해요. 그리고 탈출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자신의 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도보니 실패스러 타면이 저 아시노 유비가 기로토 사れるような その 이타미요 耐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이 뿌리라는 소설을 쓴 엘릭스 헤일리는 실제로 쿤타킨테의 칠대손이라고 해요. 루츠を書いたエイリーさんは実際にクンタキタさんの7代の子孫だそうです. 이 흑인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이 소설은 영화와 또 드라마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진의 레기시오 소노마마 에가카레타 아노 소세츠와 영화とか 드라마としても 유명한데스네. 자유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게 돼요. 지유인이 다이스루 그 아키라메나이 카르는 스가타와 오쿠노 히토비토니 아노 챌린지토 아노 기보오 아노 모토라시마시다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私は 카레노 모노가타리요 아노 욘데 카미사모 신지루 신고샤모 마사니 소노요나 이키카타가 필요다나 또 모이마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본문의 미고토바니와 고노니 가에타리마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타다시모노와 나나타비 타오레테모 마타 오키아가루카라다. 와르모노와 츠마즈이테 호로비루.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늘 일어나는 사람이래요. 그럼 미고토바니와 타다시히 히토와 마타 오키아가루 히토다 또 가에타리마스. 그런데 악인은 늘 무너지는 사람이라. 또 아르모노와 이치모 츠마즈이테 타오레테시마우 히토다 또. 언젠가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젠 고노요나 분쇼 욘다고토가 아리마스.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으셔도 포기하는 자는 버리신다. 감사마 실패자와 이다이테모 아키라메르모노와 미스테르という 고토바가 아리마스.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말이 아키라메는 히토와 카미사마모 도니모 데키나이 투 이미난데스네. 내가 포기하는 것은 결국 나를 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에바다시가 아키라메는 이것도와 결국 지분대 지분고 미스테르 것이 나른다 이것도 아노 도키니 기즈이탄데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타시와 결심시타 것도가 아리마스.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와타시노 친세니와 아키라메와 나이. 포기하면 사탄한테 지는 거다. 아케라메 따라 사탄이 막게르 것도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민사님 뭐 생기스루 고코로데 이쇼니 생기시다이 도모니데스. 먼저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어 から 이쇼니 시마시오카.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포기하면 사탄한테 지는 거다. 포기하면 사탄한테 지는 거다. 자, 영어로 이쇼니 시마시오카. 私の 인생には 諦めは ない. 인생には 諦めは ない. 諦めたら 사탄に 負ける 것도다. 아멘. 사탄한테 진다는 것. 여러분, 사탄に 負ける 것도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これほど 悔しいことはまたあるでしょうか?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써 승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함으로 나를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나노니 자신이 아키라메는 것으로써 자신을 스테르는 것과 모토모 오로카나 것도와 나이데시오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신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레지오키 중기초면을 또 도대체 苦しくて 자신을 아키라메요토 する 히토가 됩니다.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한 엘리야예요. 에니시다의 기노가게에 자신을 아키라메요토 했다 예언자 엘리샤였던데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항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유괴시 엘리야와 갈멜산의 도쿠로데 바알과 아세라의 유괴시 850명의 타타카데 카레를 죽였다 히토난데스.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대승리를 오사메탄데스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카시 지기로 히니 이세벨から このような 것도 聞きます.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생명과 같게 할 거다. 모시모 와타시가 아스노 이마고로 마데니 아나타노 이노치오 아노 히토다치노 히토리노 이노치노 요니 시나카타라 카미가미가 코노 와타시오 이끄도모 파세라레마스 요니 또 치카이마스. 엘리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140킬로를 그냥 줄행랑을 칩니다. 난또 엘리야가 코노 카노즈노 코노 호토바 키이테 난또 140킬로노 교리요 니게테이키마스. 그리고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시대 아라노니 쓰이때 소노 에노시다노 가게노 시대에 난니모 다베주니 시오 지분노 시오 내가우요니 나리마시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19장 4절에 고노니 가있다리마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신이 아라노에 1일의 미치노리요 이때 있다. 그는 에니시다의 기노가게에 수아리 자신의 시오 내갓대 있다. 시오 모 충분です. 私の 인치요 돋대 ください. 私は 先祖たちに 맞았대 いませんから.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그가 했다 뭐 충분です という 의미와 고유 의미가 ありますね. 하나님 이제는 뭐 내 인생 끝났습니다. 시오모 와타시노 친세야 뭐 오시마이란데스. 이걸로 충분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뭐 닥상ですから 도저히 와타시노 고르시테구다사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사 엘리야와 도유 진무스란데스가 기근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근과 꼬시다도끼니 사르밧은 야무메요 간호조 식극시때 아브라 빙노나칸이 아브라가 스키나이오니 기세키 오코시타 히토난데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항해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갈멜산데 850명의 아세라토 소노 바알의 유겐샤와 타타카테 카리라오 민나 고르시타 히토난데스. 그리고 그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목배인 인물입니다. 850명의 교세 기손의 가와니 쓰레테테 속고데 민나 고르시마시타. 그렇게 능력 있고 담대했던 선지자였어요. 소노그라의 치카라가 때 다이탄나 유겐샤였던데스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죽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노요나 카레가 곳곳에 지분노 시오 내갓대 있다 또 가있다리마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고유 스가타미는 또 카미사마노 이나이 닝닝트이유는 도대모 유아이 손자이다나 또 모이마스. 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그 다음 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교도는 이세벨이 자신의 것을 고로스 또 소나시를 기이타도끼니 엘리야와 고리오나 고도를 뒀단데스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카레와 오소레 때 닫지 자신의 이노치요 스쿠 다메 닫지 샀다 또 가있다리마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아리오도 다이탄나 엘리야가 낮에 このように 가와테 심았다는데시오까. 자신의 조상들보다 못한 그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분의 생지요리모 마실 때 이나이 나도 지분의 것도 믿게 심하는데스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분가 나도 가실 때 뭐 돈이 뭐 되기나 있어나 현실을 믿게 심았다 까라는데스. 성도 여러분
皆さん 포기하려는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諦めてしまいたいと思いが鋭き鋭き理由は何ですか?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それは神様よりも自分の問題を大きく見てしまうからなんです. 엘리야가 문제를 더 크게 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엘리야가 自分の今の問題環境をもっと大きく見てしまった理由は何ですか?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 순간적인 하나님을 믿으니 이마노 지금 오카레테루 현실을 믿게 심았다 からなんです.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それで 恐れに 捉えられて しまいました. 사실 엘리야는 현실을 바로 본 거예요. 때문에 지지츠 엘리야가 이마 현실을 타다시크 믿단데스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져 보면 살 길이 없었어요. 현실적인 인간적인 미루도 다스카르 미츠와 나갔단데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도 아무것도 아리마생 되시다. 그래서 다 싫으니 딱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나라 나지막가면 이하다까라 뭐 신데 시마에바 이또 오모타 와케데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불신앙입니다. 시카시 소리오나 스가타와 카미사마가카라 미루토 후신코나인데스. 포기하는 불신앙이 아키다메루 또유 후신코나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입니다. 카미사마니 간전히 다요테 이나이 신코 나시 또이 스가타나인데스. 인생을 살면서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현실에 부딪칠 요나 문제에 아우 도끼가 아리마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끼니 다오레타리 아키라메타리 스르노도 아리마센. 난 안 되나 보다 주저앉는 것도 아니에요. 아, 와다시가 다메다나 또 오모테 스아리콘데 시마우노 데도모 아리마센.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르데키 데코서 문제요리모 하루카니 오이나루 카미사마오 미야기루 것도나인데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지분이 되기나이까라 슈노 미다스키오 모토메르 것도나인데스. 내 인생을 포기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분노 지분가 아키라메니 아키라메오토 스스로 호코니 못테이쿠노와 지분노 소노 진세요 미스테르 고토니 나룬데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카니노 기니츠노 나카데모 다스케테 쿠다사루 소노 카미사마오 미츠메테 이쿠모노니 나리마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고토바와 시메쿠크리다이토모이마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나와요. 세이쇼니와 카미사마니 미토메라테이루 오제노 신코노 센조가 데테이마스. 그 중에 욥만큼 고통 속에서 산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카네노 나카데 욥호도 그루시미니 아타 히토와 이나이 데쇼. 욥은 240년을 살았어요. 욥와 니야쿠 40년에 이키타토 카에타리마스. 70인 성경을 보면 욥은 고난이 시작된 때부터 17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70년 약의 성경을 보면 욥은 고난이 시작된 때부터 17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개역 성경 욥기 42장을 보면 욥은 고난을 받은 후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4장을 보면 욥은 고난이 앞때から 140년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고난이 시작된 때부터 170년. 고난이 앞때から 시작했다から 170년. 고난을 받은 후부터 140년. 고난이 앞때から 受けてから 140년. 그렇다면 욥의 고통은 몇 년 동안 지속된 건가요? 다토시더라 욥의 손의 고통이 고난이 앞다 시기와 몇 년간 지속했다 것도 되죠. 무려 30년 동안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요소 30년 모노 아이다 도쿄의 가카레다치의 전신을 깎기나가라 그리심이니 타했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욥의 부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했어요. 따라 욥의 쯔마와 뭐 카미요 노르테 신데 시마에나사이 또마데모 있단데스네. 그런 가운데서 욥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소리나 나카데 욥이 기보토유 모노가 있단데시오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확실히 또 미세라랬다 하즈데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카시 욥은 하나님을 우란다디 자신의 인생을 아키라메요토 시마생데시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와 신지츠나루 카미사모 신지루 신구가 아타카라난데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타시오 다세키테 쿠다사루 카미사마. 소노 카미사마 신지루 제타이데키나 신구 모테 있타노데스. 그런 욥이었기에 하나님은 고난 후에 이전보다 두 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소노요나 욥이 되었다가 위엔이 소노 크리시미 아타카라 카미사마 이전요리모 리바이니 카레오 시크크시타토 카이토리마스.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밑으로 제가 사시오에 미리또 히토가 키토 미토메라레르노와 신고니요르토 카이토리마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미고토바오 모이치토 미마시오까.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다시 이모노와 나나타비 다오레때모 마타 오키아가루카라다. 와르모노와 쯔마지이때 호로비루.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나나타비 다오레때모 마타 오키아가루 다치아가루시토.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히토가 다다시 히토다 또 세이쇼에 가있다리마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미사마가 오시자르 다다시 히토 기신드 이유는 이카나노 관계로 나가데모 카미사마 미치메테 마타 오키아가루 다치 아가르시다라고 또 신지마쇼.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혼돈이 뭐 아키라메타이 또이 도끼고서 혼돈이 카미사마로 다스키요 모토메로 도끼난데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을 보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난니모 데키나이 도니모 나나나이 또이 겐지스에 부딪혔다 도끼니 소원 도끼니 예사마 슈오 미치메테 모이치도 다치 아가르 도끼난데스.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타시와 요하니스키데모 칸딘다르 카미사마 미츠메노 도키니 와타시 오키아가라세 타타세테 쿠다사루 소노 카미사마 타이킨 데키루 미나사니 나루 것도 시켜보시마스. 어떤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이카나르 부츠카르요나 기니츠 나카데모 신지츠나루 카미사마 다키요 미츠메테 아윈데키마쇼.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의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듣기니 다다시 신고 못되는 모르다도 신고라 믿음이라는 것도 신지마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된 믿음으로 늘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다시도 민나상가 카미사마니 다다시 신권을 못 지니시다 또 믿음이라래 신권이었대 맞 오지아가때 다치아가때 아이무 모노니나르고 또 신음이 나니었대 시켜그시마스.